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B 방송 지현선입니다. 2월 2일입니다. 작년에는 2022년 2월 2일이었죠. 오늘 2023년 2월 2일입니다. 음력 1월 12일입니다. 신묘일 토끼날 목요일 되겠습니다. 오늘은 탄생화가 모과나무가 모과가 되겠고요. 탄생석은 콩크펄입니다. 탄생석, 2월달 탄생석은 자수정이 되겠고요. 탄생목은 노송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월드 베트란트 데이. 월드 베트란트 데이는 1971년 2월 2일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한 세계 기념일입니다. 1997년 국제습지조약에 지정됐고 습지의 보존 및 가치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보호단체, 시민단체들은 습지, 특히 람사르 등록 습지 가치에 대해 대중들에게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체들에게 습지의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997년 이후 매년 람사르 사무국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기독교에서는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매년 카톨릭에서 매년 지내는 축일로 크리스마스부터 딱 40일이 지난 날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아기 예수에 대한 정결의식을 치렀던 것을 기념해서 주님 봉헌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을 지키면서 각 성당에서는 1년간 쓰게 될 전례용품, 제대초, 제병, 미사주, 향, 숯 등을 신자들로부터 봉헌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현물 봉헌을 받았지만 요새는 이 같은 전례용품을 구매할 용도의 현금 봉헌을 받는 것이 보통의 관례입니다. 불교에서는 공양이라고 하고요. 캐도릭에서는 봉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쓸 수 있는, 캐도릭에 쓸 수 있는 향, 초, 이것은 이것을 전체에다 바친다는 뜻입니다. 또한 오늘 기념일은 성촉절입니다. 그라운드 포그 데이라고 합니다. 잘못 보면 성촉절 해서 있는 헌금 봉헌 데이와 같은 날이라고도 같은 날인데 그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틀립니다. 한국의 경축과 유사한 미국의 기념일 봄을 예측하는 북미산 마멋, 그러니까 곰처럼 생긴 동물입니다. 그라운드 포그죠. 이게 겨울잠에서 태어나 굴에서 나오다가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 겨울이 6주 더 계속되고 그냥 나오면 봄이 일찍 차오져 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부활절이 봄 축제 이미지를 가져가 버려서 큰 행사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인지들은 있는 날입니다. 성촉절이란 한자의 번역은 위에 주님 봉헌 축일에 유일한 것으로 실제 날짜는 같습니다. 그만 뜻 의미는 왜 봉헌제일하고 틀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은 국제 간암의 날입니다. 매년 2월 2일은 간암의 날이 되겠습니다. 간암의 위험성과 간암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7년 대한간암협회가 제정했습니다. 1년에 2번 두 가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간암을 초기에 진단하고 적정 치료를 받자는 의미를 담아서 2월 2일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두 가지 검사 2, 이래서 2월 2일을 했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검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간 초음파 검사, 여러분들도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액 검사입니다. 그래서 간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를 1년에 두 번씩을 하자는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콩의 날입니다.
2021년 한국 장려 발효인 협회에서 콩 산업 및 콩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콩을 발음할 때 들리는 음성과 된장 담그는 시기를 융합해 콩이 0202잖아요. 2월이 0202를 콩이 콩이 소리가 난다고 해서 2월 2일을 콩의 날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작곡자이자 편곡자이고 MBC 놀면 뭐하니에서 유산수를 도와주는 작곡자의 한 분입니다. 장차르 득 등장하죠. 한국 대중음악계의 전설의 편곡가. 이 한마디로 설명이 끝납니다. 유벤져스라고 불리는 박현우, 이현우도 엄청난 거장들. 셋이서 각각 따로 작업한 곡들도 많은데 셋이 합쳐 작업한 곡들만 무려 5천 곡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1971년에 데뷔하여 현철의 사랑의 일양표, 봉소나 영정, 진성의 안동역에서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이선희의 제에게, 주현미의 짝사랑, 주병성의 칠갑산 등 온갖 히트곡을 비롯해 50년 동안 약 5천여 곡 편곡한 베테랑 편곡가입니다. 50년 동안 5천 곡을 작곡했다고 했으니 1년에 100여 곡 이상을 작곡한 셈입니다. 놀면 뭐하니에 출연하고 나서는 작업하는 곡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편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찬원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유진아의 미운 사내라든가 나훈아의 어메, 고영준의 정에 약한 남자 등 직접 작곡을 하기도 했고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장도 맡았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박현우 씨는 이사, 이건우 또한 이사입니다. 대한민국 1세대 가수 부부인 고복수 황금신 부부의 장남이기도 합니다. 1952년 2월 2일 오늘 태어나신 유명한 분 제18대 대통령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었으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 소추미 심판을 거쳐 현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최초로 박정희와 부녀 대통령도 됐고요. 박근혜는 1952년 2월 2일 대구 중구 삼덕동 일가 5-1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시시니까 대구 주재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작전처장이었던 박정희 대령과 중등학교 교사 출신인 그의 부인 유병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현재 이 삼덕동 일가에는 돈불이라는 집이 있는데 그 상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어머니 유경수에게는 첫 소생이었으나 아버지 박정희는 이혼 경력과 전처 소생의 장녀 박재옥이 있었으므로 박정희에게는 차녀가 됩니다. 형제로는 이복 언니 박재옥이 있고 동복 여동생 박근영과 남동생 박지만이 있습니다. 서울 장춘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1964년 2월에 졸업했고 정몬준 전 국회의원과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가진 순환과 역경을 겪고 현재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죠. 지금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2023년 지금까지 노후 마지막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2023년 5월 이후 올해죠. 2024년 내년 초 사이에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할 것입니다. 그럼 현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현 정부에 해가 돌 것인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는 선주이며 그 선단은 어느 정도 꾸려졌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선단의 첫 선장이 누가 될 것인가도 큰 관심거리가 됩니다.
아마도 여의도의회 원내 교섭단체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엔 옆에 옵니다. 1972년 2월 1일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출생한 여배우 황석정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연기를 하기 위해 다시 한예종 연기과를 입학한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방황을 하다가 우연히 연극을 보고 극단에 입단하여 허드레질을 하던 중 설경구의 권유로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뭣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극단을 위해 역을 그만둬라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 연기를 공부하기 위해 1995년 한예종 연극원 2기를 입학하게 되고요. 이때 동기 배우가 유선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연극을 보고 극단에 입단했다기보다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도 내내 음악대학 연극반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등 연극에 대한 열정은 이미 대학 시절부터 충만했다고 합니다. 2001년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로 스크린에 데뷔를 했고, 사랑을 놓치다, 황해, 미생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고, 라디오스타, 나 혼자 산다와 같은 예능에서도 원활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왔다가 가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남기고 가신 분, 2020년에 가셨던 분입니다. 임희춘 씨입니다. 본명은 임진상 씨고요. 1933년 8월 25일 나셔서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주고 2020년 2월 2일 날 가신 지극 배우입니다. 대한노인복지후원회 회장도 했고요. 종교는 천주교라고 하며 세례병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1933년 8월 25일 경상북도 영주시 안영면에서 태어나 17살 때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족들과 함께 피난 도중 부모 형제와 흩어지면서 고아와 다름없는 유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구두닦이나 냉차 장수 등을 생계로 이어갔고요. 1952년 극단 동협단으로 연예계를 발을 들이놓게 되었답니다. 그 뒤에 배우이자 희극인 김희갑의 주선으로 구봉서를 만나 코미디계에 입문하게 되죠. 이후 웃으면 복이 와요, 부부만세, 고전 유머극장, 명량극장, 유머 1번지, 탈선, 춘향전 등 각종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감초 역할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7인의 말괄량이 아니 벌써 신혼 소동, 축 총각 졸업 등 영화에도 출연하며 상당한 연기력을 보이셨던 분입니다. 1992년 연예계에서 은퇴했고, 노인복지 사업가로 변신해서 95년 사단법인 노인복지후원회를 창립하여 회장으로서 노인들을 위해 무료 공연 등 봉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20년 2월 2일 노환으로 인하여 향년 87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던 분입니다. 여배우입니다. 김보경 씨입니다. 1976년 4월 3일 부산 서구에서 태어난 영화 배우이죠. 부산 연미초등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를 졸업했고 광고 모델로 캐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김보경은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 작품들 속에서 주연 역할이나 톡톡 튀는 조연 역할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했죠. 2001년 영화 친구의 레인보우, 2001년 KBS 청소년 드라마 학교 4, 2004년 MBC 뱃사극장 590회 통근열차 알아보, 1907년 MBC 드라마 하얀 거탑, 7년 영화 기담, 11년 영화 북촌방향, 12년 MBC 드라마 사랑했나봐, 13년 주연으로 연기를 했고 드라마 사랑했나봐 종영을 이후로 활동을 중단하고 항암 치료에 매진했으며 향년 44세로 2021년 2월 2일에 요절을 했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여러분 알뜰하게 여러분들 좋은 하루 마감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